알쏭달쏭 법률 예솔로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법률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입니다. 어렵네요. 각 지역별로 뭐 대표적인 먹거리들 있잖아요. 뭐 양평 하면 해장국이 있고, 뭐 춘천 하면 닭갈비나 막국수 생각이 나고, 뭐 부산 하면 어묵 이렇게 생각나듯이 뭔가 있을 텐데, 이렇게 지역명을 써서 상표 만들어도 되는 건지, 일단 그런 상표들이 많으니까 저는 O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능하다 답을 들어보고요.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그러니까 저 X를 들어야 되네요. 등록할 수 없다. 등록할 수 있다. X를 들어야 되고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역명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시오. 네, 장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권 변호사님 X 들어주셨네요.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은 왜 이 답변을 드셨을까요? 네, 지역명을 쓰면 뭔가 특화되어 보이니까 좀 더 장사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현저하다는 것은 유명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 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 변호사님 답변도 좀 들어봐야 할 텐데 반대 의견 일단 들어주시긴 했잖아요. 네, 원칙을 이제 장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저는 예외를 말씀드리면 네. 어떤 지역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구체적인 특수한 도형이나 뭐 문헌, 고유명사, 특수한 기호가 합쳐지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평해장국 이런 부분은 이제 양평해장국 앞에 뭐 김가네를 붙인다던가 뭐 춘천 닭갈비 앞에 땡땡땡 할머니를 붙인다던가 하는 어떤 고유명사나 특수기호를 붙여주면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가능한 거군요. 네. 그냥 단순히 그 지역명만 붙이면 안 되는 거고. 네, 안 되기 확률이 높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유명한 지역명은 상표 등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유명하지 않은 지역, 유명하지 않은 지역 어쨌든 그래도 지역명이긴 할 텐데 이건 상표 등록 가능할까요?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국내외의 작은 동네에 그런 지명들은 등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상표권 관련해서 제가 판례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사리원이라는 명칭, 지역 명칭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얼마나 유명할까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판례가 대법원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사리원이라는 북한의 지명을 사용한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 식당이 상표권 등록을 해서 이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리원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식당에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를 보면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이제 상표 등록일 기준으로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뜻이죠. 네. 네, 그 유명한 거의 척도는 뭐 교과서에 기재됐다거나 언론 보도가 얼만큼 됐다거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등록됐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인정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간판을 서로 뭐 이렇게 이름을 살짝 바꿨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지역명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원조나 뭐 봉과 이런 걸 붙여놓은 뭐 가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단어들은 누구나 상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상표법에 보시면 지역 명칭 같은 부분을 등록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이 있는데 나란하게 또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어떤 상품의 원료나 아니면 품질, 원재료, 효능, 산지, 생산 방법, 가공 방법, 사용 방법 같은 것을 보통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가나 뭐 원조 이런 부분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보통 명사를 붙여주면 여전히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대패, 삼겹살 이런 부분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특수 문헌, 도형, 기호가 추가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상표권 등록에 대한 얘기고 실제로 원조집이 아닌데 등록이 됐다 이 부분과 실제 원조집의 상호를 침해했다 이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호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 침해에 대한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너무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